2021년 2월 3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형 약국 체인 CVS 헬스가 텍사스 내 70여 개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CVS 약국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은 약국에 백신이 공급되는 9일부터 가능하고 실제 접종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텍사스 백신 보급 계획에 따라 분류된 페이즈 A1과 1B 그룹으로 CVS.com을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하거나 800-746-7287번으로 전화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랜프레리에 새 코로나19 백신 접종소가 설치됩니다. 장소는 론스타파크 옆 더 띠어러로 벨트라인과 30번 고속도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랜프레리와 어빙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더 띠어러 접종소는 오늘 주정부로부터 공급받은 500도스의 백신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공급량이 제한돼 있지만 지원 물량이 늘어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종소가 운영됩니다. 현재 페이즈 1A와 1B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약을 통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쉽이 어제 텍사스에서 시험 발사 도중 또 폭발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5분쯤 텍사스 보카치카 발사기지에서 두 번째로 시험 발사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 제품 SN9이 고도 6마일까지 비행에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 제품 SN8도 지난해 12월 9일 시험 발사 과정에서 6분 42초간 비행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폭발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수집한 자료를 보강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스타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지하면서 민주당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틀 전 바이든 대통령은 3분의 1 규모로 경기 부양안 감축을 요구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만났지만 결국 자신의 원래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절차 투표에서 50대 49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의회는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22억 달러 예산안에 표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상점 아마존을 창업해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제프 베이조스가 올해 3분기에 아마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는 어제 사내 블로그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퇴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베이조스는 퇴임 후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아마존이 초기에 추구했던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이조스가 퇴임을 발표한 날 아마존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125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도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명단 제출이 방역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잇따른 무죄 판결이 자칫 방역을 방해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처 여파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질적 문제인 콧불소 밀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 최대 규모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크루거 국립공원에선 지난해 1573건의 밀렵이 있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2% 감소한 겁니다. 또한 죽은 콧불소 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콧불소 보호단체인 Save the Rhino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엔
한 해 평균 1,000마리의 코뿔소가 죽었지만 2019년엔 594마리에 이어 지난해엔 247마리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2월 3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